웃다. 헤르헤르헤르 웃다. 헤르헤르. 솔랑거스 몽골 털비츠. 몽골 사람들은 웃다를 헬레헤, 우리말로 헬렐레 이 말이죠. 헬렐레. 헤헬레헤헬레헤헬레. 우리말에 헬렐레입니다. 헬렐레. 몽골 말이 우리말에 많이 들어와 있죠. 자, 러프 비웃다. 웨자스거. V 발음은 응 발음입니다. 콧소리 비음. 그죠?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시겠죠? 응. 이 발음. 그냥 일반적인 발음은 응. 우에자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. 비웃었다가는 그냥 막 가차 없습니다.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우에자스가 아주 지금 분위기 아주 살벌합니다. 우에자스가 여기도 왜 쓸게요? 이거는 지금 제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. 저 적으면 이게 또 동영상이 날아가 버립니다. 왜 쓸게요? 그죠? 체로키는 아주 그냥 막 농사도 잘 짓고 전쟁도 잘하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간 이 체로키 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. 농사도 잘 짓고 자 그다음에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스마일 이 사람도 우리말입니다. 웃자지, 웃었지 이 말이거든요. 스마일, 웃는다는 거는 그 전쟁입니다. 웃는다는 거는 비웃는 거하고 똑같거든요. 옛날에는 웃을 일이 없어요. 웨이자스가, 그죠? 웨이자스가, 웃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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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일, 웃었지 또는 웨이자스가, 응? 웨이자스가. 다 같은 말입니다.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, 이거. 옛날에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. 어제가 오늘 같고, 어제가 10년 전 같고, 어제가 100년 전 같고, 그래,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. 자칫 잘못했다가는 숯불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,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. 아주 살벌합니다. 잘못 웃었다가는 전쟁이 납니다. 체로키. 자,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밌습니다. 투 스마일. 왜 새끼야? 왜 웃어? 이 말이거든요. 이왜 새끼까지 끊어 있고. 왜 새끼야? 왜 웃어? 이또 전쟁이 나는 거예요, 이것도. 왜이 새끼야? 왜 웃어? 이 말이거든요. 웃었다가는 전쟁이 난다니까요. 자, 그 다음에. 자, 웃고 있는데. 밈술 먹었어요. 밈술 먹었어. 무슨 술 먹었어 이 말이죠. 아니면 너술 먹었어. 밈이 너뭐 what you 밈술 먹었어. 웃었다가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. 아주 그냥 이 고구려 그 이쪽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넘어갔던 사람들인데, 응? 전쟁이 나는 겁니다. 캐나다 밍맥. 자, 체로키, 밍맥, 이렇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웃다, 몽골, 헤헤레, 헤헤레. 헤헤레 우리말로 헬렐레 헬헬 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우리 쪽으로 내려온 발음이 헬렐레 왜 헬렐레 그리고 웃냐 요즘에 댕댕이들 유튜브 많이 올라오죠 헬렐레 하고 웃는 모습 귀여운 모습 헬렐레 체로키 체로키는 to smile love 같은 뜻입니다 우리 이쪽 사람들이 웃는다는 거는 아주 그 비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나를 무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나는 겁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웨이자스가 V 발음은 응 발음이죠. 웨이자스가
캐나다 민맥 마찬가지입니다. 왜 이 새끼야? 왜 왔어? 왜 이 새끼야? 왜 왔어? 어? 왜? 이거 왜? 못 적습니다. 이거 왜 이 새끼야? 왜 웃어? 어? 그 다음에 밈 술 먹었어? 뭔 술 먹었어? 왜 그렇게 흘렐렁거리고 웃어? 이 말입니다. 참 다 우리 말입니다. 이거 알코올 찾아보니까 좀 뜻이 달라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런 상태입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웃으면 안 됩니다. 비웃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. 이거 러프. 비웃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. 이 인디언들 만나면, 원주민들 만나면 딱 젠틀하게 탁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동양식 사고방식으로, 유교식 사고방식으로 헬렐레 그리고 웃다가는 뻔치 날아옵니다.